네.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배적 존재인 우리에게 이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 이미 영적 싸움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은혜 의식이 각인되고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아마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산과 같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례의 은혜가 그 주의 바른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위로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전의 죄에 빠져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미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주폐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은 감사입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예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은혜 주시니 주님께 감사. 우리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나의 받은 구원을 감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감사가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현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맥주 주간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한 해의 전반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 인생에 이렇게 또 이 선교회 장막통화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후반기를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개개인의 감사를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만 2025입니다. 지금 교회의 방향은 원단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인데 교회의 장막터 우리 사역에 따라 그리고 내 지역의 장막터 237 우리 선교의 장막터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는 그 응답 속에 또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교회의 방향 속에 1만 성도의 축복이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렘넌트 위원회 여름 수련회 일정이 주보 7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또 렘넌트 위원회에서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중2 때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길로 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선교사가 나오고 주의 종이 나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미래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그 미래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적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이제 옆 사람과 눈인사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당신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아멘. 저는 의료 선교국을 섬기고 있는 양현식 목사입니다. 저를 또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선교를 위해서 매주 모이는 기간이고요. 상반기는 내 삶의 선교, 그리고 하반기는 나가는 선교. 그래서 2, 3, 7 치유 선교를 또 위해서 저희 의료 선교국은 모든 이 선교의 문을 여는 너무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말씀은 이 토기장이 이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받은 응답이 또 너무 커서 오늘 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뭐 눈물의 선지자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눈물이 또 내 안에 사랑의 음성으로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을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우리 대선지자입니다.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 또 인물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해서 스디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대지 1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 우리 개개인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예요. 그 두 가지 음성이 너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요 연애할 때 너 여기 있어 뭐 이렇게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되면 심장 벌렁거리지 않아요. 아무리 허즈밴드가 막 사랑한다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이야기하면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왜냐? 예수 신랑이 진짜 신랑이거든요. 오늘 이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토기장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 안에 절대 주권을 말씀할 때 이 토기장이를 비유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고 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남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농노 안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그 부분인데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요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이 선포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만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말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힘 얻는 말, 내 위로의 말, 내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 근원적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저주 안에 있던 우리였어요.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자였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던 이 응답이 이번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제가 이 맥주감사주일날 이 수요재단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인생의 첫 설교를 수요예배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저 첫 설교가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번 원단이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막터를 넓히는 터를 넓히는 거잖아요. 상고의 고통이래요. 크고 작은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존심과의 싸움, 질병, 또 경제 문제, 인간관계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아킬레스 건들이 다 드러나요. 내 장막터 안에 빼내어야 할 것을 빼내어야 우리가요 내 인생이 황폐하지 않고 사람 살 곳이 된대요. 이게 이사야 54장 1, 2절, 3절까지 읽어보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이 아니면 문제고 사건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냥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뭐 저처럼 막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경추가 나가서 뭐 죽느니 사느니 꼭 그런 문제를 당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아주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건들, 질병들, 암환자로 또 이렇게 수술을 받고 좀 퇴원하신 분도 있고 수술 때문에 내 인생을 이 암에 또 말기가 되어서 내 인생을 또 마무리하는 자도 있고 많은 질병 가운데는 다 모두가 내 인생이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계획이 뭐냐,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게 준 게 아니고요. 올해는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는 농로예요. 우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축복을 해주면 축복해서 좋다고 나가버리고, 문제 답을 안 주면 답을 안 준다고 좌절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비위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교회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축이 끝났어요. 작년이 성교 5년입니다. 아모스의 응답이었죠. 만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뭐냐? 그러려면 너와 나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이건 성교의 장막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찌질한 걸 넓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신도의 성교, 평신도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중직자 선교사로서, 목회자 선교사로서, 올해는요 이 스케일이 달라요. 성교 시작입니다. 시작, 올해 시작이에요. 교회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래요. 근데 교회 방향은 우리 스타트 아니고요. 우리 1절을 이렇게 볼게요. 본문 1절을 딱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엘로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고요. 여호와로께로부터, 이거는 언약관계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구속사의 방향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창조의 시간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나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2절에 뭐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래요. 너는 일어나. 우리는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장막 터를 넓히고, 터를 넓혀야 장막의 휘장이 넓어지죠. 터는 좁은데 휘장이 넓으면 무너집니다. 땅을 넓혀야 돼요. 땅을.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래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가보라는 수요예배 토기장이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수요예배 시간이 토기장이 집으로 오늘 수요예배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매번 있는 수요예배지만 맥주 감사 주간이에요. 그건 의미가 달라요. 이번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 그 이전에도 입성했어요. 그 전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딱 뒤집었어요. 장사한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은 그냥 매출 감사 주간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장막터를 넓히는 열매를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와서 오늘 나와 하나님 관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리라. 오늘 들려주시겠대요. 나에게 1대1이에요. 말씀은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선포하잖아요. 개개인에게는 1대1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쉬우니까 그래요. 아무도 안 들렸어요. 같이 갔던 자들 아무도 안 들렸어요. 나만 들렸어요. 나만. 그래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비밀이에요. 나만 들려요. 나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이 하나님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집이 토기장이 집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오신 거예요. 가짜 아니에요? 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뻥치잖아요. 오늘 가서 말씀 정리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아유, TV 엄청 재밌는 거야. 유튜브 한 시간 쫙 끝냈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딱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이번 주일 강단이 순종이잖아요. 절대 순종. 제자 둘을 딱 보내어서 가봐라. 어린 나귀가 있을 거고 풀어서 가져와라. 누가 쓰려고 하냐. 주께서 쓰신다 하면 그가 말없이 줄 거다.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나에게 다 알려주세요. 내가 안 들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 두 명의 제자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딱 보니까 본즉 여기에요. 제가 이게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보다 영어로 CC. 아, 제가 이거 좀 써놨어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하는데 나옵니까? 네네네. 여기에 원어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원어는 좀 그렇고 영어로 이렇게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C도 있고 룩이 있어요. 룩. 그런데 이 C는 그냥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C예요. C. 보다. 룩. 내가 오늘 장로님을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야. 이거는 룩이에요. 룩. 하나님 오늘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룩. 나를 시선을 집중해서 오늘 쓱 써놨죠? 눈을 똑같은 보다인데 눈을 향하다. 주목하다. 의도적으로 보다. 신경을 써서 유심히 내가 보고 싶은 걸 딱 보는 거예요. 근데 C는 그냥 이제 예원교회를 향해서 온 거지. 내가 그냥 의도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 가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본즉 다시 볼게요. 본즉 이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요 좀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딱 봤는데 본즉 농로가 있어요. 그가 농로에서 일을 해요. 토기장이는 기계를 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올해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인간관계 모든 사건은 내 인생의 또 다른 농로입니다. 나의 농로예요. 나의 농로. 왜냐? 내 그릇이 터져버렸어. 원래 우리는 와작 깨진 그릇인데 왕창 깨진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대요. 창세기 3장이 길바닥에서 터진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에서 터졌대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길 가다가 놀러 가다가 죽으면 객사. 교회 오다가 사고 나면 순교. 달라요. 주님의 손에서 터졌다는 게 키예요. 키. 내가 말씀 안에 장막터를 넓히는 고통인 거예요. 이번 올해의 나의 힘든가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그냥 모든 불신자나 신자나 이번 금요 말씀처럼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두에게 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문제의 색깔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터진 거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터진 거고 농로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는 거고 불신자는 개망하는 거고
그냥 길바닥에 와장창 깨진 거예요. 주 담을 수가 없어. 잘못 만지다가 피나.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서 확 터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심장이 막 주님 내가 주님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손이 뭘 농로인데 농로에서 다시 만지잖아.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은 뭐예요? 네 장막터를 넓혀라. 언제까지 종발이로 살래? 언제까지 그네그네그네고 하고 살래? 성교 시작이고 원년을 넘어 시작인데.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 올려주세요. 원래 우리 2절 말씀의 원단인데요. 1절입니다. 1절. 54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없는 자의 나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홀로 가부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먹혔어요. 그걸 홀로 된 여인이라 비교한 거예요. 나라가 있는, 남편이 있는 보다 훨씬 자식이 많을 거예요. 그 자식 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했다. 남편을 버렸는데 씨가 어디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잉태해야 돼요. 말씀의 씨, 말씀. 올해는 잉태해야 돼. 새롭게 우리가요 농로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출산을 하죠. 저는 우리 정은주 목사님 말씀 항상 이렇게 들을 때 너무 재밌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저 시땡땡 불어가지고 아프대.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애를 낳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 정말 존모살이 힘들거든요. 아이 놓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알을 낳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막 풀려나잖아요. 막 엄청 아파가지고 상상 임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출산 알을 낳아야 돼요. 아이를 놓지 않으면 사산돼요. 우리가 뱃속에서 열 달이 지났는데 안 나오면 유도분만을 하거든요. 그거를 또 출산 예정일이 지난 아이들이 올드베이비, 뱃속에서 애가 늙어버려요. 쭈글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올드베이비라고 그래요. 올드베이비. 그러면 유도분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산 개가 났대요. 이번 금요일 날. 내 과거 어쨌다. 내가 전에 잘났다. 필요 없어요. 죽은 사자예요.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지금 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상고의 고통. 그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 앞으로 출산할 거야. 너 아이 가질 거야. 앞으로 너 생명이 나올 거야. 네가 원했던 그 가짜 임신 말고.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빌론에 먹혔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너는 이제 상고를 겪지 못했는데 상고 겪을 거야. 노래할지어다. 근데 상고는 힘들어요. 상고는 힘들어요. 다시는 안 낳아야지. 근데요, 애를 보면 다 또 놓고 싶어. 올해 나의 가장 힘든, 내 자존심 상하는 것, 정말 내가 넓히고 싶지 않는 그 모든 거는 올해 하나님이 나를 농로에 해서요. 예수님이 내 이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이요. 나를요. 오늘 작품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은 상고의 고통이고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는 거다. 온당과 관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이고 아버지 싫어요. 나 상고 뭐 아도 싫고 뭐 상고도 싫고 나는 이 모양 이대로와 저 싸우니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냄새 나고 썩잖아요. 뱃속에서 못 나오니까 내 삶의 냄새가 나잖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내 안의 사각지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내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가장 멋있는 응답이 되는 게 바울의 응답이잖아요.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그릇이 넓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얻었잖아요. 바울이. 바울은 너무나 똑똑해서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간 거요. 용서 못했어요. 성규의 팀이 깨질 만큼. 우리 안에 나의 뭐 열정이 나의 열정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도망간 거 진짜 안 데리고 가야지. 맞아요. 성규의 팀이 깨질 정도로 나의 의의와 나의 열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많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성규지 안에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의 열정으로 팀도 깨고 원수 삼고 나를 농로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본즉 농로에서 일을 오늘 말씀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농로에 돌리시고 계시는구나. 집중해서 보다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돼요.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갔는데 2013년도에 갔다가 15년도에 딱 갔는데요. 그 탄자니아 선교에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선교는 정말 멋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저에게 뭐냐. 현씨가 너는 보이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보입니다. 저는 선교가 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럴 거예요. 누구누구야 모세야 보이느냐. 아버지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렇지. 인생의 단면을 문제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영안. 너무 멋있죠. 우리는요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 OX가 아니에요. 윤리도도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돼요. 근데 각기 모양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응답을 받는 거고 불신자는 썩어질 것, 땅의 것으로 응답받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터진 거고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나는 정지된 것 같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레미야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서 보아지게 해주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사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사생아가 아니에요. 사생아 알죠? 누구 자식인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사생아였잖아요. 고아. 그래서 유리 방황했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나 따라갔잖아요. 내가 사생합니까? 아니에요. 유기된 자. 유기가 뭔 줄 알아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고집대로 해라. 좀 조금 우리가 속으로 말하면 네 쪼대로 살아라. 이제 그런 거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내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주님의 손에 나는 농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고는 상고인데 기쁨의 상고인 거예요. 기뻐하래요. 기뻐해. 멋있는 작품이 될 거니까. 제가 2008년도에 정말 심한 농로가 있었어요. 신학교 가다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쫙 뿌렸잖아요. 세 명을. 저는 경추만 다치고 우리 수배던 목사님은 경추 빼고 다 다치고. 근데요 의사가 우리 수배던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해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척추가 아작이 났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다쳤다고. 신경 하나도 안 다쳤어요. 우리 수배던 목사님 수술 진짜 심하게 했거든요. 허벅지 완전 오픈골절 됐잖아요. 저는 다른 건 안 다친데 이 경추만 나갔어요. 생명선. 왜냐면 제가 생명으로 깝짝거렸거든요. 그래서요 생명하고 깝짝거리면 안 됩니다. 저를요 농로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저 그랬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의 시간은 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이거 상고의 고통이에요.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나 힘들어서 못. 하나님 나 살아있다는 거 감사했는데 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디모데도 누리도 어려서 나는 어미 없이 하나님 나 있기 싫어서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상고의 고통은 힘듭니다. 왜냐?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들지 않는데 나만 힘든 거예요. 자존심? 남이 볼 때 아이고 꼴랑 그 자존심.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 자존심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남들은 꼴랑 그거예요. 꼴랑. 오늘 4절에 다시 자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에요. 청구서 그거 아이 말짱 헌 일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유 그거는 헌 일이에요. 하나님이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요. 다른 그릇으로. 멋있는 그릇으로. 저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절대 가고 여기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토기장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가 이식받았으니까 시간도 공간도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다. 저는 이 축복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블레싱. 보혈의 피를 통과하는 원래 블러드, 블러드가 피의 피. 블러드. 블레싱. 이 피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보혈을 통과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땅에서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 그거는 해야 될 거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잖아요. 너 안에 생명이 있느냐? 말씀에 생명이 있느냐? 너 안에 성교가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오늘 1절의 말씀대로,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으로 만드는 멋있는 자 나의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만드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네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지으신 것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2장 몇 절이죠?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물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 인생의 생명, 내가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만, 흙이 뭔 뜻이냐? 티끌. 뭔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거, 빼빠지게 산다는 것이 티끌이야. 결국은 죽어서 뭔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뛰는 멋있는 작품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 6절이죠. 6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현시가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이것을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는 있는 자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도장, 확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확증. 너는 내 것이라.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문제 풀리지 않는 거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는 아무도 손 못 대요. 천만인이 저주해 보세요. 눈 하나 깜짝하나.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육신의 열매 거두지 마시고 안 된 것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안 된 거는 장기전이거든요. 돈 많이 번 거 그럼 더 고맙죠. 그렇지만 영적인 경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내 인생의 장막터, 내 사역의 장막터, 반드시 선교의 장막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언약 성취에 우리 이번 주 말씀이 즉시로 순종한 이름 없는 그 제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바로 내준 그 영적인 나귀를 나귀를 내준 그 숨은 제자처럼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영적인 나귀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뭘 내놓을 겁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주님께 드리는 나를 드리는 현장의 회복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빨리 끝내야죠. 결론. 개혁과 도전입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되잖아요. 수가 휴가 있고 추석 있고 막 그러면 다 끝납니다. 휴가 가기 전에 영적인 거 딱 준비해서 가야지. 갔다 와서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하반기 그냥 딱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25년 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는 은혜. 오늘이에요. 오늘. 시간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내일 할게요. 아이 끝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번 강단의 결론에 지금 이야기하래요. 사랑한다고. 지금 웃으래요. 내일이 없대요. 우리에게는.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인생을 10년을 보거든요. 10년 후에 보자. 왜냐? 언약을 놓친 거는 그렇게 긁게 표시가 안 나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바다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헤엄을 쳐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방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절 이 감사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계속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음성이 나에게 농로 안에 있고 예수 손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작품으로 만드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언약기도 하겠습니다. 네. 주일 강단, 수요 강단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나귀 새끼를 묻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바로 내놓은 그 이름 없는 제자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름 없는 제자들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손 안에 농로 안에 터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깨진 그릇이 아닙니다. 토기장에 뚫린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을 입은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을 받은 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주 단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복음화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유광수 목사님과 하나님 그 모든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하나님 우리 냅눈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개인과 사역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 주 인도 역사하심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로 돌이키는 은혜 속에 장막터를 넓히는 모든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냅눈터들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